그 난민 경유센터에서 그냥 아이들 얼굴을 보면 마음이 그냥 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어린 시절, 유년기의 기억들이 무기라든가 테러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런 걸로 채워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64, including more than 20.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 어른들이 또 국제사회가 이 한 아이에게만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할머니도 있고 아기도 있는데 치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치안이 진짜 동남아 국가 지기에 치안이 좋은 나라고요. 힙합 역사상, 나아가서는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중요한 뮤지션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2020년에 그때 뭐 대선 출마하겠다 막 그랬었는데 국제 이슈가 가까워진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에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 신하 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새로운 얼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잠깐 두 분 잠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Save the Children Korea 인도적 지원팀을 맡고 있는 장설아라고 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에서 일하고 있는 허민숙 입법조사관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 풀어주실 두 분 옆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가자 남부 라파 공격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라파로 진격해 하마스를 괴멸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휴전협상 타결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라파 작전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하마스에게도 휴전협상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Hamas has before it a proposal that is extraordinarily generous on the part of Israel. 이런 그리스 안에 오피어 וחיסול גדודי הטרור שם. זה יקרה? יש תאריך. 이런 가운데 가자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미국 대학가 시위는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시위 진원지 뉴욕 컬럼비아 대학생들은 학교 건물을 점거했고 경찰이 진입해 학생 50여 명을 체포하며 강제 해산을 시키는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일본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전패하며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위기에 몰렸습니다. 도쿄와 나가사키 등 3개 지역에서 치러진 중의원 보선에서 제1야당인 입헌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됐습니다. 이른바 비자금 스캔들로 홍역을 치른 자민당은 시마네 일부에만 유일하게 후보를 냈지만 패배했습니다. 큰 메시지도 났대 기시다 정권이 届くと思います. 현재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퇴진 위기의 수준인 20%대를 기록 중입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의 강풍과 폭우, 우박을 동반한 100여 개 토네이도가 이어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탄자니아에서 올해 들어 폭우와 홍수로 155명이 숨졌습니다. It's more capable of sapping the moisture from one region and for the winds to blow this excess moisture into storm systems elsewhere where 급격한 온난화 영향으로 빙하 소실도 빨라져 텐션 산맥 동쪽에 우르무치 제1빙하는 1959년 관측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얼음 소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주의 뉴스 가운데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네요. 먼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며칠 만에 번복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알파오 기자님 어떤 내용인가요? 산체스 총리는요 부인이 좀 대학교에서 좀 학계 계시는 분이고요. 이제 이분이 스페인 EI 경영대학원에서 아프리카 연구소 이사장으로 계실 때 그 항공사 회사 에어 유로파 네. 그리고 그 모회사로부터 후원금을 받으셨어요. 그 기관이 그 금액이 좀 큽니다. 한 한국 돈으로 7천억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거긴 대학교고 네.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데 후원 받을 기업들이 와서 이제 후원을 할 수가 있는데 산체스 정리는요 사실 좀 약간 자이케얼 진보적인 정치인이시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바로 극우 단체로 살짝 좀 유명한 깨끗한 손 마노스 림피아스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고발한 거예요. 잠깐만 이 돈을 여사께서 받았는데 네. 근데 딱 보니까 그 사이에도 이 회사들이 좀 약간 혜택을 받은 것 같은데 정부로부터 네. 이걸 보는 이제 총리는 아 나는 이렇게 명예 없는 싸움에 끼어 들어가고 싶진 않다. 그럼 내가 사임할 거야. 네. 근데 좀 약간 시간 흘러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사임하면 왠지 부인이 그렇게 했다는 걸 인정했다는 느낌도 아니냐라는 느낌도 있었고 네. 또 사임을 하면 지금 마지막 5년 안에 몇 번이나 총선을 했어요, 스페인이. 그럼 또 총선을 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좀 약간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부정 기자님, 이 산체스 총리가 사실은 뭐 이력도 좀 독특하고 또 외모로도 좀 유명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스페인이 이렇게 네. 유럽 정치에서 뭐 굉장히 중요하게 지정학적으로 뭐 그렇진 않은데 이 산체스 총리는 조금 많이 유명한 네. 네. 그러니까 72년생이에요. 나이 많지 않고 2018년 6월부터 지금 스페인 총리 하고 있고 스페인 사회주의 노동자당 이끌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있는 집안 아들이에요. 그리고 뭐 대학 졸업한 뒤에 뉴욕에서 이제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네. 근데 또 총리하면서 2022년부터 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아직도 있습니다. 네. 의장을 맡고 있고 이것도 참 재밌죠. 이런 부잣집 아들 정치인이. 그러네요. 이력이. 그리고 또 뭐 학위도 굉장히 많아요. 네. 석사도 여러 개, 박사도 여러 개. 뭐 그리고 뭐 공부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아, 박사까지 한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여러 개입니까? 석사, 네. 박사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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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2004년에 마드리드 시의 시의회 의원으로 시작해서 정치 활동을 했는데 5년 뒤에 하원의장 됐고 다시 5년 뒤. 그러니까 정계 입문하고 한 10년 만에 2014년에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그 대표가 됐죠. 야당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 정도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네. 뭐 급성장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2018년 6월 달에 당시 총리 이제 불신임한 투표 이거를 뭐 주도하고 그 다음에 총선을 했는데 아까 알파고 기자 얘기한 대로 이게 총선에서 2019년 4월에 이겼는데 네. 과반 정당이 안 돼서 정부 구성 못해서 그해 선거 다시 치러서 그때 또 좌파연정 구성하고 그다음에 2023년 작년에 5월에 지방선거 패배한 뒤에 총선했는데 여기도 어쨌건 그 2018년 총리 퇴임 이후에 지금 한 선거를 4번 그래서 네. 이번에 만약에 사퇴를 했으면 또 이제 불안정이 됐겠죠. 이제 상황이. 근데 이 산체스 총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럽연합 안에서 스페인의 역할을 키우는 것 이쪽으로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유럽의 지도자들 중에서 제일 팔레스타인 편 들어주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아무튼 이 산체스라는 사람의 행보는 좀 주목할 만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기후 소식입니다. 기후 변화.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우리한테도 낯설지 않습니다. 이제 여름이 좀 시작되기도 전인데 우리 한국도 좀 지금 덥고 이미 얼마 전에 두바이에는 또 엄청나게 비가 와서 우리가 저는 그 두바이를 소개하기 전에 일단 중국은 이제 남부 지방에서는 이제 너무나 큰 네. 토네이도가 이제 진행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이제 토네이도에서는 이제 어디서 일어났냐면 나브라스카주, 아이오와주 그리고 오클라호마주에서 일어났는데 거기서 4명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거의 100여 명이 부상을 받았는데 그거와 함께 심각한 건 뭐냐면 전기끈들이 좀 약간 끊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만 명 넘게 사람이 아무 시대에서 사는 느낌이 됐거든요. 네, 전기 없이. 예. 근데 이제 두바이는 사실 좀 작은 동네예요. 여기서 홍수, 웬 홍수야?
왜냐면 사막이잖아요. 네네. 잘 그 피가 안 내려요. 그렇죠. 몇 주 전에는 거기서 이제 피가 내려오는데 1년에 내릴 피가 다 왔다 하루에. 예, 하루 안에 몇 시간 안에 왔거든요. 근데 두바이는 그걸 좀 약간 대비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두바이에서 제일 좀 약간 의심하는 거 뭐냐면 두바이하고 아부다비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은 과학 기술을 통해서 강제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들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뭘 싸면서 인공 강우 뭐 이런 걸 네. 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거기 있는 아랍 사람들이 자꾸 우리는 쓸데없이 자연을 건드린 건가? 아. 그래서 왜냐면 부작용. 그 저 두바이에 있는 지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자기 인스타에다가 소리들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놀래 여기 두바이 맞아 아니면 베네치아인가? 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지금 토네이도 때문에 어느 날은 또 홍수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요. 최근 기사를 읽으니까 이번에 또 여름에 특히 유럽 지역이 엄청나게 더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그나저나 기후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와요. 워낙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이해하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예, 온도 올라가고 작물도 작황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식료품값 올라가고 연쇄적으로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건데 네. 저 사실 작년에 공주에서 귤을 먹어봤거든요. 공주산 귤. 공주에서요? 예. 예. 예전에 찾아보니까 뭐 익산에서 요새 귤 재배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도 막 그런데 네. 일단 이제 먹는 것 중에서 기후 재난의 영향이 심한 몇 가지. 가나와 코트디부아르가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인데 여기가 이 카카오콩 초콜릿 원재료 네. 우리 세계 제일 많이 키우는 두 나라인데. 최근에 기온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 근처에 이제 바다의 엘니뇨 때문에 네네. 이렇게 해서 뭐 올해 2월 달에 전 세계 이 카카오 가격이 뭐 사상 최고치 됐다. 그래서 뭐 초콜릿 원료 가격이 1년 만에 뭐 두 배가 됐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또 올리브 오일.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해마다 반복됐는데 요새는 거의 지중해 지역도 해마다 그러잖아요. 네. 여름이 길어지고 더 건조해지고 사실 원래 그런 기후에서 올리브가 자라는 건 맞는데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해지니까 올리브 나무들이 특히 열매 맺는 기간에 이제 피해를 보는 거죠. 쌀 같은 거 아시아의 여러 곳의 주식이죠. 네. 근데 지금 쌀은 이제 기후재해가 가뭄이라든가 한 가지가 아니라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고 그다음에 토질의 염분이 상승하는 거 여러 그렇지. 종류의 기후재난의 영향을 받아요.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이탈리아가 쌀의 품종도 굉장히 많고 리조또 많이 먹잖아요. 쌀 재배 유럽연합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이탈리아가 생산한대요. 근데 여기도 이제 피해가 크고 그러니까 최근에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에서 이제 환경과학자들이 유럽중앙은행이랑 같이 이제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근데 날씨랑 기후 충격 때문에 2035년까지 물가가 매년 뭐 0.8에서 0.9%, 그다음에 식량 가격은 1.5에서 1.8% 매년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데 네. 특히 이제 빈국들 그리고 한 국가 안에서도 이제 좀 저소득층이라든가 생필품값, 식료품값 비중이 높은 계층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네. 기후가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서 정부가 적절한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좀 불가항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5월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아이들 모습을 좀 보셨는데요. 참 뭉클한 사진도 많고 좀 슬픈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이 장설 팀장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전쟁 지역이나 이렇게 좀
소위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현장 경험도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요즘 특히 전쟁 지역 그 아동 상황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어떤 상황인가요? 가장 최근에는 먼저 2023년 2월 6일에 그 발생한 터키의 시리아 지진 대응을 위해서 현장에 파견이 됐었고요. 네. 재건복구가 되기 이전까지 그 이재민 분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아동들과 가족들한테 심리사회적인 지원, 네, 그리고 교육 등과 같은 이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지난 3월부터 터키에서 한국을 오가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을 때는 우크라이나 분들이 유럽의 여러 국가들로 이제 피난을 가셨잖아요. 제가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있는 푸세미시우라는 그런 지역에 난민 경유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그곳에서 폴란드로 갈지 아니면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갈지 이렇게 이제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해서 거기서 이동수단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아동 친화 공간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다른 NGO나 아니면 UN 기구들이랑 같이 상담사를 연결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레크레이션이나 미술치료, 놀이치료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폴란드의 상담사가 섭외가 된다 해도 우크라이나 아동이랑 이제 언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우크라이나 난민 중에서 그 카운슬링을 할 수 있는 분들, 또 자발적으로 그걸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섭외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언어적인 그런 미술치료나 심리상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지금 200일을 넘겼습니다. 가자지구에서 기아로 사망하는 아이들에 대한 아픈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했는데요. 현재 가자지구 아동들 상황은 어떤 건지. 유엔에서 진작부터 이번 전쟁은 사실상 아이들을 향한 전쟁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알자지라 방송 보도를 보니까 전체 확인된 사망자가 작년 10월 전쟁 시작된 이후에 한 34,500명 좀 넘는데, 어린이가 얼마나 6개월 사이에 많이 숨졌나, 14,000명 가까이 돼요. 지금은 이것도 조금 지나간 통계니까 아마 더 늘어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죽거나 다친 아이들이 한 26,000명? 근데 가자지구 전체 어린이의 2%예요. 너무 많은 숫자예요, 진짜. 그리고 또 뭐 유니세프 자료 보니까는 한쪽이나 양쪽에 다리를 잘린 아이가 최소 1,000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쟁 전에 이제 가자지구의 학생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 숫자가 한 62만 5천명? 근데 학교 건물은 한 90%가 지금 파손이 됐고, 네, 정규 교육은 10월 이후에 아예 중단돼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학교에 갈 수 없는, 학교는 고사하고 지금 뭐 먹을 것도 모자라니까, 네, 학교가 지금 다 대피소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뭐 학교 시설이 아닌 거죠.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참 마음 아프고 굉장히 끔찍한 것이, 그 작년 10월 7일 하마스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이 멋대로 구금해 있는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지금 500명 가까이 돼요. 이 아이들까지도 이제 뭐 구금해 있고. 알파 기자님도 계속 외신을 보실 텐데 좀 어떻습니까? 예,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압박을 해가지고 다시 바다 쪽으로 이렇게 임시 항구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시 인도적 지원 들어가기가 시작을 했는데, 네, 국제 기구들 중에서 스위스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인 유로메드가 하나의 병원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그 사진에는 이제 병원 안에 있는 그 침대들 위에서 아이들의 시체들이 여기저기 있더라고. 그리고 일부 아이 시체들은 이제 좀 약간 부패 되기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이제 병원에도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기계들이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배어던 건물인데, 그 사진이 지금 특히 서양 세계에서 큰 충격을 일으켜가지고, 네, 지금 더 이렇게 가자 지구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사람들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수습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너무 처참하네요. 또 한 전선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 넘었고 이 지역의 피해 상황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우크라이나 지역 아동들의 피해 상황은 지금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난 2년 동안의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최소 600여 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실제 수치는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매일 평균 3명의 최소 3명의 아동들이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있는 그런 만성된 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전혀 어떤 법이라는 게 통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법은 있어요. 지금, 네, 장설아 팀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정말 분노가 치밀는데, 왜냐하면 정말 뭐
가담하지 않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은 진짜 무고하잖아요. 뭐 어떠한 뭐 책임이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일단 아동권리협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징집하면 안 된다,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맡기면 안 돼라는 것을 규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네. 국제인권법에서는 아동이 민간으로서의 그 일반 보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저희가 좀 주의해 봐야 될 것이 국제인도법인데요. 아동으로서의 특별 보호 지위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좀 유명한 것인데 제네바 협약과 추가 이정서인데 네. 아동은 전쟁 시에 특별한 존중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명시했어요. 그래서 네.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형태의 잔혹한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고, 그리고 무력 충돌 시에도 아동에게 요구되는 보호와 지원이 있다. 이걸 해야 된다. 이네들이 지금 싸우고 있지만 아동에게는 이걸 베풀어야 돼. 그중에는 뭐가 있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권이 있어요. 아, 그렇죠. 아까 네. 기자님도 지적하셨고, 이거는 미래를 잃는 일이다라고 아주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안보리에서는 네. 여섯 가지 아동 권리 침해를 딱 규정해 놓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동 살해나 중대 상해가 있으면 안 된다. 크게 다치거나 또 살해당하면 안 된다. 징집하면 안 된다 있고요. 세 번째로 성폭력 있어서 안 된다. 납치하면 안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나 병원에 대한 공격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학교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 학교, 그리고 병원 시설 뭐 무관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죠. 깨고 따지지 있죠. 않는 네. 거죠. 그리고 인도주의 활동을 차단하면 안 된다. 뭐 구호식품이라든가 뭐 의료 서비스라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지고 있지가 않네요. 이런 것들이. 네. 뭐. 예전에는 네. 이제 너무나 이런 좀 약간 지적들을 받았을 때는 아 우리는 좀 약간 조사하겠다. 진짜 그런 좀 실수가 있는 사람을 징계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 우리는 공격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병원들하고 학교들 밑에는 터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리겠다. 네, 어쩔 수 없어요. 하마스와 연결된 터널이 네.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언젠가 눈치를 봤냐라고 물어보시냐면 이제 얼마 전 아시다시피 외국 교권을 갖고 있는 국제 기구에 속하는 이제 요즘 인도주의적인 이제 단체들의 회원들이 이스라엘 군한테 살해당했죠. 네. 그때는 이제 대통령도 국방부도 사과를 했고. 물론 또 정리는 야 전쟁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실수다 했는데 다음에 이제 국제적 비난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는 조사하고 징계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법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들의 그 대응이 국제적 분위기에 따라 좀 약간 바뀌더라고요. 왜 작년 10월부터 그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이랑 군 당국에서 이 팔레스타인 분들을 인간 이하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인간의 모습을 한 동물들이 그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군 관계자가 하기도 했고 네. 이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귀로 듣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런 말 본인들이 비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을 느끼는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느낀다. 이런 어른들을 위한 뭔가 세계시민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평등하고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다라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물리적인 폭력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언어적인 폭력이나 비언어적인 폭력 이 모든 것들이 특히 아동들한테는 트라우마로 평생 가져가는 네. 아픈 기억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국제사회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무력해요. 결의안 하나 통과되지 못하고 국제사회는 지금 뭘 대처를 하고는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지금 당장 뭐 제재를 가할 수 없더라도 반드시 책임지는 자가 있어야 한다. 책임을 물겠다. 이거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모두 이걸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세계적으로는 일단 인도주의적인 대처가 가장 좀 시급하기도 하고 우선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어떤 보고서를 봤더니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뭐 자발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 마련된 재원 중에서도 단 0.3%만 어린아이들을 위한 구호 또는 보호에만 사용된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0.3%. 너무 놀라운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 보고서는 그 연구자께서는 이걸 적어도 4%까지는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굉장히 특별한 보호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제네바 협약에다가 명시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사실 이것이 실천되는 데 있어서 결정권자들이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정 기자님, 사실은 우리 뭐 전쟁에 대해서 계속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짚어봤는데 국제사회가 뭐 제재라는 게 사실 구속력이라는 게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 10년 뒤라도 20년 뒤라도 우리는 반드시 처벌할 거야라는 어떤 국제기구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는 것 같지 않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제사회가 단죄를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것의 방식 중에 하나가 그런 행위를 한 국가나 그 국가의 개인들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를 주도한 개인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이제 뭐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할 그런 네. 권한을 갖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국제 제재 같은 경우는 결국 제일 큰 문제가 미국의 이중잣대죠. 그건 뭐 너무 명백하고 네. 그리고 ICC 국제형사재판소 같은 경우는 관할권 문제. 관할권 문제가 지금 보면 뭐 이스라엘, 러시아 다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뭐 그 나라들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인도, 사우디 다 가입 안 했잖아요. 다만 이제 이스라엘은 그거에 대해서 그 관할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네. 예전에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 그 가자지구 관련해서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남아공 쪽에서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또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국제사회 여론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재가 공식적으로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간에 그 나라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전쟁 범죄 우린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것은 전쟁 범죄가 아니라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국제적인 여론 지금 당장은 예. 힘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예. 네. ICC에 이제 생기는 것은 미국이 국제적인 분위기를 다 만들었고 결국 이제 1998년 때 이제 로마 협약으로 출범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무시 대통령 때는 왠지 이거는 발목이 잡힐 것 같아서 회의 안 가다가 결국 미국이 탈퇴했어요. 네. 미국이 탈퇴했는데 그러면 러시아 거기 있겠어요? 러시아도 그럼 빠지고 중국 아예 그렇죠. 감시 그 관심 없었고 튀르키예도 빠졌거든요. ICC에서는 결론이 나오면 좀 체포 현장이 나오면 그거는 작은 국가들한테 해당이 되고 큰 국가들한테 해당이 안 돼요.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올라와서 어디 가요? 유엔 안보리에다가 올라갑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미국의 찐 동맹국이라면 러시아가 거기에다가 뭘 태그를 걸면 미국이 사인 안 해주고 그렇죠. 러시아의 네. 찐 동맹국이라면 그러면 미국이 거기에다가 태그를 걸면 이제 러시아는 그걸 반대를 하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인류가 만들었던 이 국제적인 법 질서는 네. 강대국들하고 강대국들의 찐 동맹국들한테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뭐 철저하게 이중잣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임위는 거의 무력화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유엔 상임위 같은 경우. 그나저나 구정 기자님 지금 그러니까 뭐 가자지구 뭐 그 우크라 전쟁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쟁과도 무관하게 이 아동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국가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많죠. 네네. 특히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뭐 조혼이라든가 근데 그게 어떤 재난이나 전쟁 상황하고 항상 맞물려요. 사실 떼어놓을 수는 없고 네. 가장 취약한 집단이 어떤 그런 변고가 있었을 때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건데 이제 빈곤 자체가 아이들의 삶을 가장 피폐하게 만드는데 뭐 그래도 제일 큰 건 사실 전쟁 분쟁 내전 같은 거예요. 이렇게 네.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우리가 막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전쟁 아니어도 그다음에 이제 뭐 카메룬이라든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는 내전 같은 불안정이 있고 이 지역에서 내전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꼭 소년병 문제가 생겨요. 여자아이들은 성폭행, 이제 남자아이들은 소년병으로 동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이미 다 겪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굉장히 가난했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방출하냐면 딸내미들 다 방출하거든요. 그랬죠, 그때 예전에. 방출할 때 얘기는 뭐냐면은 부잣집에 가서 잘 먹고 거기서 교육도 시켜준다 이러면서 이제 식모살이 보내기도 하고 또 일찍 결혼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위안부 때 막 끌려가고 이럴 때 얼른 결혼시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안 잡혀간다.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2030년에 조혼으로 고통받을 수 있는 여아는 1억 5천만 명 이상이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생존해 있는 여성 중 약 6억 5천만 명이 18세 이전에 즉 성인에 이르기 전에 이제 혼인했다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보면은 아직 성장하지 않은 몸으로 네, 네.
뭐 아이를 낳고 뭐 성병의 위험도 있고 무엇보다도 가정폭력 학대의 위험이 매우 큰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유엔 그 아동 권리 협약에서 얘기한 것처럼 10+ 네. 미만은 징집하면 절대 안 돼. 이것처럼 똑같이 좋은 절대 안 돼. 이거는 완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아동 권리 그 침해야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는 좀 있어요. 요즘 일각에서는 요즘 세상에 누가 굶어 죽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여전히 기아 상황이 좀 심각한 국가들, 특히 아이들이 많죠. 네. 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기아에 직면하고 있는 네 개의 국가가 있는데요. 네. 부르키나파소, 말리, 소말리아 그리고 남수단. 아. 근데 보시면 다 분쟁이 있는 그러네요. 분쟁과 식량 불안을 같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80%의 식량 위기 국가들이 다 분쟁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자 지구 역시 이 언제든지 기근이 선포돼도 그렇죠.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IPCC 5단계라고 하는 이게 기근 이라고 하거든요. 네. 매일 인구 1만 명당 최소 2명이 사망하는 경우에 저희가 IPCC 5단계, 즉 한국말로는 재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2023년 기준 이제 그 국제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매 4초마다 전 세계 누군가가 이제 굶주림으로 인해서 사망을 여전히 하고 있고 4초마다요? 네. 그리고 그중 대다수가 5세 미만 아이들이고요. 이제 현재 식량 위기로 인해서 최소 1억 5천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전 세계에는 최대 2억 5천만 명에 해당하는 인구가 생명과 생계 위협을 받을 정도로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영유아 아동이 가장 취약한 것은 이제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급성 영양실조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설사병 같은 것으로도 네.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최대 4,500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급성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이 중 80%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10수년 전에 뭐 읽은 책들 뭐 그 전부터 나왔겠지만 그 책들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한쪽에서는 비만과 음식 낭비와 정말 너무 넘쳐서 음식들을 버리고 있고 그렇다고 그것을 구호 활동을 위해서 그 배로 이동하느니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냥 바다에 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정말 굶주려서 죽고 있고 이 영양실조 문제도 철저하게 양극화로 가고 있는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말 아이러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과연 많이 자 여기 먹을 거 많이 있어 이거 갖다 주는 것이 방법인가 이거 해결책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좀 그렇진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들여다보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들 일하시거든요. 특히 원두 생산하고 이런 커피 생산하시고 이런 분들 열심히 일하는데 문제는 원두의 가격을 후려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노동을 인정하는 거 이거 중요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주 그러지 못하는 경우 기후로 인해서 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가뭄에 강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필요한 긴급 구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자생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해 주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노력하는 것. 저는 이것이 아주 종국적인 그 해결책이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문한 국가이기도 한데 에티오피아의 소말리 지역이 있어요. 소말리 지역은 소말리아랑 접경에 있는 지역이고 거기는 계속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제 가뭄이 만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계속 가뭄으로 인해서 강제적인 실향민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소말리 지역으로 이 분들이 이제 실향민이 돼서 계속 이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죠. 긴급적으로 이제 당장에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영양실조를 해결하는 건 당연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아이들이 더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GCF 같은 기관이랑 같이 이제 기후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로서 아동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이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사람들의 고향을 떠나서 난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전쟁일 수도 있고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또 뭐 기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들인데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착잡합니다.
난민 아동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네, 난민 아동들도 상당히 많고 일단은 난민이 우리가 알기로는 숫자는 지금 1억 넘어요. 1억 명이 넘어요. 네, 그 안에는 4천 명 넘는 건 아동이에요. 근데 이거는 2010년이랑 우리 비교를 하자면 2배 늘었다는 거예요. 2010년과 비교했을 때? 네, 왜냐하면 네. 제일 큰 난민을 발생시킨 지역은 현재로서 시리아예요. 시리아가. 시리아 난민이 600만 명 넘어요. 예를 들면 그 팔레스타인 전쟁이 나왔을 때 레바논에 갔던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직도 난민촌에 살아요. 거기서 지금 몇십 년 된 거예요. 그 난민촌에서. 거기는 이제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자,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결혼하고 또 아이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민으로 아이가 태어나요. 아, 난민.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 난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숫자는 지금 대충 좀 약간 좀 변경으로 잡으면 거의 40만 명이거든요. 매년. 매년 난민으로 태어난 아이가 40만 명이에요. 지금 아동이 문제이긴 한데 난민 아동이 더더욱 문제예요. 예전에 그 시리아 소년 아일란 쿠르디 우리 좀 전에 VCR에서도 사진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기사들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시리아 아이들이 이제 고무보트를 타고 네. 등기라고 불리는 열악한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려다가 튀르키예에서 가다가 이제 많이 죽는데 그때 무슨 구명조끼 이런 게 굉장히 부실해서 재기능을 못한다라는 기사들이 나왔었어요. 네네. 근데 그 구명조끼를 튀르키예에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불법으로 고용된 튀르키예에 체류하고 있었던 시리아 난민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고 그 아이들의 미래가 제일 걱정돼요. 그렇군요.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팀장님, 뭐 어떤 이 얘기는 꼭 좀 시청자들한테 들려주고 싶다 이런 얘기 있으시면. 저희 기관에서 최근에 가자지구 아이들의 그런 심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 고립과 상처라는 그런 제목의 국문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여기서 한 아이의 말을 가져와 봤습니다.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으면서 침묵하고 있어요. 어른들의 비인격적인 말들을 들으니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 어른들이 또 국제사회가 이 한 아이에게만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으로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난민 수용에 대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고민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진지하게 논의해야 된다. 이것이 좀 급하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제 구호단체죠. 월드센터 키친이 4월 초 이스라엘군의 구호 차량 오폭 참사로 중단했던 가자지구 구호활동을 약 한 달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린 구어 최고 경영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전과 다름없는 에너지와 품위를 가지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겠다. 활동가들은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다시 한번 죽을 힘을 다해 버티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의 에너지와 품위가 이번만큼은 훼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시사 W의 즐거운 여행 시간입니다. 알파고의 3분 세계 일주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날까요? 이제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우리는 항상 좀 특이한 나라들을 소개를 했는데 많은 고민 끝에 이제 도착했어요. 그 나라로. 말레이시아. 아, 말레이시아? 네. 약간 의외인데 네, 저한테는. 일단 왜 말레이시아 있냐면 한국으로부터 멀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노인분들 비행기 타고 가셔야 되는데 많이 멀면 안 돼요. 그렇죠. 가까워야 되고.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비교적으로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한 6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시간 반. 그리고 가족끼리 가면 이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자, 바로 여기서 또 좋은 점. 말레이시아 못 가고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지금 그 나라에 치안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저 혼자이면 게릴라 형식으로 뭐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할머니도 있고 아기도 있는데 치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치안이 진짜 치안이 좋은 나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몇 번 이렇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요. 네네. 최대한 한꺼번에 많은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말레이시아의 좋은 점이 뭐냐면 말레이시아 가보시면 말레이 문화, 중국 문화, 그리고 인도 문화가 다 있어요. 왜냐면 말레이시아 인구의 55%는 말레이 사람이고 한 35% 정도 이제 중국 사람이고 그리고 10%는 인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레이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네. 중국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인도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민족들만의 독특한
이제 건축 뭐 예를 들면 도교 사원, 네. 아니면 이제 힌두교 사원, 아니면 불교 사찰, 또 이렇게 독특한 이슬람 사원들도 있고,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에서는 기독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만의 이제 좀 약간 성당들, 그리고 페트로나스 티빈 타워스, 네. 역시 우리 기업들이 만들었던 건물들이거든요. 한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을 합작해서. 네, 합작해서. 근데 우리가 먼저 완공했습니다. 네, 네. 네, 하여튼 페트로나스 티빈 타워에 가시고 거기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리고 네. 그 페트로나스 제일 꼭대기 올라가시고 거기서도 좀 약간 도시를 이렇게 돌려보여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딴 거 몰라도 이제 가족끼리 왔잖아요. 네. 아이들한테 맛있는 걸 먹여야 되는데 동남아이다 보니까 과일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또 이제 바닷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휴양지, 우리 가족끼리 갔어요. 네. 쿠알라룸푸르에서 조금 한 1시간, 2시간 정도 좀 시외적으로 가시면 좋은 좀 해변가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네. 직항이 있는 또 다른 말레이시아 도시가 있어요. 바로 코타키나발루입니다. 이제 코타키나발루에 가시면 거기서는 이제 생바닷가이니까 네. 거기서 좀 약간 휴양지식으로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화산부는 총가. 네. 어떻게 좀 솔깃하신가요, 우리 팀장님? 아, 안 가봤는데 가봐야겠습니다. 네. 혼자 가실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족 가족과 어르신들과 함께 어떠셨어요, 조 작가님? 아주 적절한 것 같네요. 네, 네. 아주 뭐 여행 가이드 분 만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네. 여행 가이드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직업이 N계라서 네, 네.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 기자님은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아, 가본 적이 있는데 한번 놀랐던 게 이렇게 여기 음식이 굉장히 싼데 쿠알라룸푸르 시내에서 음식이 너무 싸고 맛있고 약간 이게 말레이시아 음식이 이런 스타일인가? 그리고 나서 백화점에 가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주로 쇼핑하고 소비하는 곳에 가보니까 다른 세상으로 온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근데 아무튼 인상은 굉장히 좋았었어요. 워낙에 안전하고 치안 네. 좋다고 하고 네. 잘 살고 그래서. 아, 그리고 우리 한국 대사관이 말레이시아 있는 한국 대사관이 네. 좀 약간 한국 정통 한옥처럼 지었더라고요. 아, 그것도. 그 대사관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말레이시아 갔었는데 네. 그때 보고 너무 놀랐었어요. 볼거리가 정말 많은 네. 말레이시아의 3분 세계 일주였습니다. 네, 장설 팀장님 그리고 허민숙 조사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시사 W에서 마련한 새로운 코너입니다. 소소한 듯 소소하지 않은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이죠. 아무래도 저희가 국제 뉴스를 다루다 보면 전쟁과 같은 정치적 갈등 상황을 우선적으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외에도 주목할 만한 뉴스가 정말 많습니다. 아, 오늘 소소한 문제 연구소 이 소소문에서는 그런 이슈를 놓치지 않고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요 오늘은 문화 분야인데요. 이분 이야기가 굉장히 흡입력이 대단하죠. 지난번 테일러 스위프트 편에서 활약해 주신 우리 김영대 문화평론가님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저희들이 너무 열광하면서 들었어요. 테일러 네. 스위프트에 대해서.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평론가님을 모셔놓고 네. 궁금한 것 그냥 다 쏟아내자. 아. 그래서 자리 배치까지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아니, 좀 본격적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저번에는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정도였는데 네. 오늘은 보니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할 겁니다. 긴장이 됩니다. 네, 오늘 활약 기대합니다. 오늘 저희가 만날 주인공이 일단 누군지 저는 사실은 잘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 누군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은 사실 힙합계 슈퍼스타 중 한 명이고요. 힙합을 넘어서 글로벌 패션 아이콘 이자 뭐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 그리고 인플루언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스스로 브랜드가 된 남자 카니에 웨스트.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광하며 좋아하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누구지? 네. 네. 기본적으로 지금 뭐 이력을 설명해 주셨지만 누구 어떤 사람과 약간 그 연관 검색어 한다면 어떤 사람과 가장 밀접한가요? 뭐 가장 연관 관계가 높은 사람은 테일러 스위프트죠. 테일러 스위프트. 네, 사실 네. 카니 웨스트를 모르는데 네. 테일러 스위프트 때문에 카니 웨스트를 아시는 분도 있죠. 아. 그러니까 테일러 카니 웨스트의 음악을 아예 아무것도 모르다가 테일러 스위프트와 얽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거든요. 네. 그야말로 뭐 논란의 아이콘이라고 봐도 되는데 특히 테일러 스위프트와는 좀 악연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또 이슈가 많이 됐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물론 카니 웨스트가 단지 이런 논란의 주인공이기만 하냐 하는 건 또 아니죠. 또 힙합계에서는 이미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부터 힙합 역사상 가장 중요한 뮤지션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뭐 이거는 대중적인 어떤 지지도뿐만 아니라 평단에서도 사실은 카니 웨스트의 음악성은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음악으로는 깔 수가 없다. 아, 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뭐 내가 인간적인 면이나 그 논란을 나는 지지하지 않고 나는 이 사람을 심지어 싫어하지만 카니 웨스트의 음악만큼은 단 하나도 깔 게 없다. 라고 뭐 그런 평가를 듣는 뮤지션이기도 해요. 네. 저는 사실 카니 웨스트 하면 힙합 팬이었으니까 네. 그 카니 웨스트가 이제 데뷔 초반에 교통사고가 나서 여기를 이렇게 철사로 고정을 시켰던 그 장면과 거기서 나온 Through the Wire라는 곡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일화들로 익숙한 면도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다르실 것 같은데 두 분은 카니 웨스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사실 카니 웨스트의 음악은 모르는데 대중 가수인데 문화면이 아니라 신문의 국제면에 가끔 등장하는 사람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가 이런 걸로 저는 사실 이름을 그래서 이름은 알고 있는데 음악을 들어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지역에 따라 달라지네요. 지역에 따라? 중동 사람들을 카니예 웨스트를 알게 되는 계기가 따로 있어요. 어떤? 이제 여기는 뭐 트럼프 이제 문화평론가님이 이제 타일러 스위스트를 네. 알아서 카니예 웨스트를 알았다라는 사람 중동은 달라요. 어떤 거? 김 카르다시안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되죠. 중동에서 제일 아이콘의 여자는 김 카르다시안. 이상형, 이상형. 네, 이상형 김 카르다시안인데, 카니예 웨스트는 김 카르다시안 결혼했어요. 결혼했다가 다음에 이혼을 했는데 거기서 또 아기 몇 명이 나왔죠? 네네. 네. 김 카르다시안의 남편인 카니예 웨스트, 비욘세의 남편인 제이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을 하면 저렇게 또 멋진 여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또 뭐 농담으로 네네. 그러려면 힙합을 해야 된다. 아마 실제로 이런 진짜 농담이 있을 정도로. 예, 뭐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카니예 웨스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조지아주 아틀란타 출신인데 이제 아버지는 기자 출신이고 어머니는 이제 영문학과 교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카니예 웨스트가 음악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이 글솜씨가 굉장히 뛰어났다 그래요. 그런 어떤 문학적인 소양이 이제 랩 가사로 또 옮겨오게 된 것이고 원래부터 이렇게 독특한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었어요. 그 제이지라는 굉장히 또 천재적인 래퍼조차도 카니예 웨스트가 만드는 음악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말이다. 그래서 본인이 일찌감치 카니예 웨스트를 본인의 프로듀서로 기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명을 해지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매번 내놓는 음악마다 영어로는 이제 장르 밴딩이라고 하거든요. 장르를 정말 하나의 장르로서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장르를 정말 뒤섞어서 늘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음악계에서는 힙합계뿐만 아니라 음악계 전반에서 카니예 웨스트는 도대체 저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갖고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뭐 상당한 혁신가입니다. 카니예 웨스트 음악은 뭐 제가 아까 고백했다시피 잘 몰라도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렇게 오가면서 이 브랜드죠 이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이 패션계에도 영향이 상당히 큰 건가요? 원래 카니예 웨스트 자체가 당연히 패션에 관심이 많죠. 그리고 입고 다니는 옷 자체도 딱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본인만의 또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힙합 패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70-80년대 미국의 뭐 브롱스라든지 할렘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흑인들의 거리 문화가 어떻게 보면 상업화돼서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온 것인데 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늦게 산업화가 된 것 중 하나가 패션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랬냐면 원래 힙합 패션 아시잖아요. 이렇게 큰 티셔츠나 뭐 후디. 네. 네. 그리고 베기 바지라 그러잖아요. 뭐 42, 44 막 이런 거를 막 입고 뭐 이렇게 흘러내려서 바닥을 왜 주어머니가 예전에 왜 청소를 하고 다니냐. 근데 카니예 웨스트는 여기서 하나를 더 나간 거예요. 뭐냐면 흑인들의 이런 아이코닉한 패션이 왜 우리가 메인스트림이 되지 못하는 거야. 이거는 백인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명품 브랜드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라고 이제 사업 수완을 발휘하기 시작해서 유명한 디자이너들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이 스트릿 패션이었던 힙합 패션을 명품 패션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발렌시아가, 아디다스,
갭 이런 브랜드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 디자이너들이 종종 왜 백인들을 선호하고 백인 모델들을 선호할 만큼 상당히 이게 패션계라는 게 백인 중심적인 사회잖아요. 근데 여기에 카니 웨스트가 본인의 아이디어를 넣기 시작하고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뭐 나이키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하나의 패션 트렌드를 뭐죠? 도입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바베이도스인가 그 나라가 원래 영연방 국가였다가 이 군주국 이제는 안 하겠다. 이제 탈피하고 우리는 공화국으로 재출범하겠다. 그래가지고 성대하게 예식을 하는데 거기에 리한나가 그날의 주인공은 거의 리한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국민 영웅 이런 걸로 이렇게 그 행사에서 이제 임명되고 그런 걸 봤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도 그렇고 리한나도 그렇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카니에스도 그렇고 이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거의 하나의 막 기업들처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스타 마케팅 혹은 스타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원래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 네. 우리에게 익숙하죠. 스타들이 어떤 네. 물건을 광고한다라든지 스타를 전속 모델로 기용을 하는 대기업의 광고라는 거는 늘 있어 왔던 건데 이거는 저는 특출한 개인이 더 많이 등장해서라기보다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에서 인기 여배우가 나왔는데 그 배우의 연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일단 SNS를 들어가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을 검색해 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팔로우하고 그 사람의 피드를 보면서 이 사람은 뭐를 입었을까? 이제 SNS 시대에 이르러서는 기업의 가치를 때로는 개인의 브랜드 가치가 뛰어넘는 상황이 이제 도래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도 뭐 리안나도 있겠지만 아, 또 킴 카다시안 뭐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치. 킴 카다시안이 뭐 또 대표적인 네. 본인의 브랜드, 본인의 이름을 건 뭐 리얼리티 쇼나 토크쇼 같이 있듯이 어떤 톡톡 튀는 개인 혹은 문제적인 발언이라도 뭔가 돋보이는 발언이나 외모나 이런 걸 내세울 수 있는 개인이 회사의 일반적인 가치보다도 이제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되게 된 게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요즘은 그 연예인을 보면 그냥 하나하나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혹은 뭐 중소기업 이상의 어떤 맞아요. 규모로 움직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사실 이제 카니 웨스트 이름을 사회면이나 국제면 이런 데서 보고 아 이분은 직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직업도 사실 되게 여러 개잖아요. 맞아요. 브랜드도 런칭하고. 일단 구정 기자님도 보셨을 것 같은 트럼프와 껴안고 한 게 언제였죠? 보신 거 이 사람 보니까 트럼프와의 관계도 네. 일관되지는 않더라고요. 일관되지 않아요? 왜요? 예전부터 이상한 말을 이상한 말이라면 정말 많이 했잖아요. 이 카니 웨스트가. 그래서 뭐 저도 기억나는 것 중에 예를 들면 노예제를 가리켜서 그것은 선택의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흑인, 그 인종차별과 싸운 여성의 상징인 해리엇 터브만 이 사람을 좀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발언도 하고 그 다음에 2020년에 그때 뭐 대선 출마하겠다 I have decided in 2020 to run for president. 근데 그때 찾아보니까 실제로 몇 개 주에서 이름을 올려가지고 한 몇만 표를 받았더라고요. 아, 출마를 한 8만 표 받았다나 뭐. 예, 예. 뭐 한 7만 표 정도 그쵸? 받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코로나 다 끝난 다음부터는 지지 안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코로나19 때 비겁하게 트럼프가 용감하게 안 나서고 벙커에 숨어서 그래서 지지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저는 잘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좀 내용은 뒤죽박죽이네요. 예, 예 뒤죽박죽이고 그다음에 뭐 올해도 2024년 대선에 나온다고 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나가겠다고 한 적도 있었고 뭐 말하는 것도 자유고 뭐 출마는 자유니까요. 근데 아무튼 튀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소신인지 아니면 그냥 상술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노이즈 마케팅인가요? 아니면 뭔가 의식의 흐름인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다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카니 웨스트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노이즈 마케팅을 의도한 하나의 이슈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또 가볍게만 볼 수 없는 부분은 실제로 카니 웨스트가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는 뭐 이미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와 있는 바고 본인도 치료를 하고 있다고 했고요. 아, 네. 이거는 약간 일관성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좀 특징은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뭐 그걸 꼭 진보라고 하진 않더라도 새로운 어젠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혹은 새로운 시대 정신 이런 것에 반드시 딴지를 겁니다.
아, 반드시 딴지를 건다? 반드시 딴지를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여성의 인권을 얘기한다 그러면 뭐 여성을 갑자기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우리가 뭐 이게 미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게 이제 반유대주의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개인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공인들은 이 반유대주의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여과 없이 뭐 유대인도 잘못이 있다라든지 유대인이 문제였다. 뭐 나아가서는 히틀러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아, 거기까지 갔습니까? 거기까지 갔죠. 예, 뭐 이게 웬만해 갖고는 논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카니에 웨스트의 항상 문제는 이거예요. 그게 사실 무근이라는 겁니다. 사실 무근. 예, 카니에 웨스트의 주장은 당시에는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SNS나 이런 거의 특징이 뭐냐면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상당 시간이 또 소요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진실이 네, 밝혀지고 네. 나서도 여전히 찬반이 존재해요. 이게 좀 사실 바보 같은 일이긴 한데. 근데 카니에 웨스트는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실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다만 내가 어떤 말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는지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트럼프하고 비슷하긴 뭐 하네요. 결이 맞죠. 네. 네. 워낙에 미국에서는 뭐 당장 대선으로만 말씀을 드려도 각 정당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연예인들이 정치적인 의사를 뭐 유명인들이 혹은 표시하는 것 자체를 그게 뭐 나쁘다 터부시하는 문화 자체가 없죠. 근데 그런 거에 어떤 좀 극단적인 예시가 아닌가 싶어요. 전 좀 안타까운 게 카니에 웨스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악적으로 쌓는 것이 너무 많은데 네. 이제는 약간 음악 자체에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저 스스로도. 네. 지금 그 평론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불현듯 궁금한 게 네. 한국에서는 사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망언제조기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뭐 일본도 그렇고.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대중 스타들, 아티스트들이 일관되게 망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여러 같은 질타를 받고 그다음 어떻게 보면은 이 스타들한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 같은 거의 한국에서는 스타라면 예수님이나 부처님 돼야 돼요. 너무 정확하지 말씀인데 그렇죠. 이게 거리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스타라는 사람이 물론 대단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스타가 나랑 별개의 공간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좀 적어요. 근데 미국은 일단 땅이 넓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 무슨 큰일이 나도 아 그건 저 주의 일인가 보다. 약간 다른 나라의 느낌. 네, 좀 남일 보듯이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팝콘각이라고 하는데 내가 직접 분노하기보다는 그냥 오늘은 또 무슨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 재밌는 상황을 지켜볼까라는 좀 관중적인 마인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스펙테이터적인 마인드가. 근데 우리는 모든 일을 다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죠, 사실은. 그렇죠. 네, 스타의 발언에 대한 민감도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이렇게 네. 자꾸 이상한 발언들을 하고 다니잖아요, 이 친구는. 네. 이 형님이 거의 앞으로 망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이미 망할 만큼 망했고 이 수준으로 유지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이제 이런 식의 마케팅이 긍정적인 역할,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그로가 되는 시점은 이미 한참 전에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신뢰도라든지 이 사람에 대한 평판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특별한 상승 요인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할까? 이미 카니에 웨스트의 이런 평판이 10년, 거의 뭐 15년에 가까운 평판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니에 웨스트가 연예계에서의 입지가 아직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뭐 아주 한순간에 소위 말하는 폭망의 길을 걷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카니에 웨스트가 예를 들면 새로운 앨범이 나왔을 때 진짜 밤새서 기다리고 이 새로운 사운드에 열광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이제 어렵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은 듭니다. 네. 전 세계를 열광시켰고 또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온 아티스트 오늘은 카니에 웨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컷의 사진으로 세계를 읽어보는 2주의 한 컷 시간입니다. 제가 꼽은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바이든 있고 해리슨 부통령이 있는데 주인공은 저분들보다 강아지들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크리스티언 노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회고록을 냈는데 여기서 이 지나친 공격성을 보인 강아지를 총으로 쏴 죽였다고 털어놓은 거예요. 이 회고록에. 그런데 이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왜 중요한 것인가? 지금 바이든과 대척점에 있는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한마디로 러닝메이트로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래서 I just want to be very clear. Joe Biden's America is not the America that I know. 참 그런데 저는 이 회고록에 왜 이런 걸 썼는지 일단 거의 카니에 웨스트 같은데요. 아 그래요. 노이즈 마케팅? 예, 예, 노이즈 마케팅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그거를 자기가 굳이 책으로 써서 지금 사진으로만 보면은 아무튼 강아지와 다정하게 걷고 있는 정부 통령의 모습이 아름답기는 한데 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공개한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아마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가 주장하는 것은 공격성을 보이고 사람을 굉장히 좀 위험하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총으로 쏴서 죽일 수는 없는 건데 그것을 공개하면서 뭔가 자신의 어떤 강인함 이런 걸 부각하려고 했던 굉장히 우판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회고록에서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염소 한 마리가 뭐 냄새가 심하고 자기 자녀들을 따라다닌다면서 역시 총으로 쏴 죽인 사실도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이 개를 정치적인 행위에 동원하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보통 그래서 강인함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다른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데 무언가 이 사람은 이대로라면은 무슨 총기협회 로비를 받지 않고서야. 네. 예. 평론가님은 어떠세요? 지금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을 하는 거는 지나친 공격성을 보였다 그 강아지가 그리고 염소도 냄새가 심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나친 공격성이 있다고 쏴 죽이면 안 되죠. 그렇죠. 냄새가 나면은 쏴 죽여야 됩니까? 그런데 자신의 공격을 정당화한다는 건데 저는 이게 뭐 굳이 의미 부여하자면 모든 사회에서 그렇게 지나친 공격성을 보이는 그룹이라든지 네. 뭐 그게 테러리스트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네. 어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스탠스, 아까 그걸 강인함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나는 이 사회에 냄새나는 부분, 과도하게 공격적인 부분은 나는 가만히 보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식의 단호함으로 그런 스탠스에 동조하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 아무래도 같은 예.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좀 어필하려는, 뭐, 왜냐면 이게 당연히 책이라는 게 감수 과정도 있는 건데 그렇죠. 정치인이는 책인데 그럼요. 저를 검열하신 부분들이 검열에서 줄여서 나온 말이 이건데 어떤 아, 또 그러네. 원래 뭘 썼을까라는 걸 제가 궁금해요. 무삭재판 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축약해서 네. 그나마 남긴 게 지금 이 정도라면 또 그러네요. 예리한데 우리 알파 기자님. 어쨌든 그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검토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도 대응을 했을 텐데 전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트럼프 반응이 나오면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